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반기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면 후반기는 일하는 의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에게 후반기 의정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장일치로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에 양주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의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양주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로 도약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중점 포인트,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양주시 의회가 더욱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발전과 함께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의 역점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급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시기에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양주시 의회와 집행부는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양주시는 수년간 염원해온 수건 사업과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지도 39호선, GTX 사업, 전철 7호선 사업, 역세권, 테크노밸리, 아트센터와 같은 큰 수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국회와 도의원과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집행부하고의 어떤 견제, 의회의 본연의 어떤 임무이긴 하나, 사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난 데는 그 글귀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 상생하고 일을 해야지. 사실 뭐 의회에서의 매일 집행부 발목을 잡거나 이래서 갖고 뭐 양주 발전에 어떤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을 통해서 양주 시민을 바라보고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양주 시민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양주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늘 마음속에 새겨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 민수, 정치인은 배, 시민은 물과 같은 존재여서 시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역대 대황제 가운데 최고 성군으로 꼽히는 당 태종이 군주 민수를 자격문으로 삼아 그 글귀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후반기 개원을 맞아 이 경구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양주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후반기 양주시의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